두 분 내 인생의 최고의 한 끼가 뭘까요? 최고의 한 끼라기보다도 저는 20대의 성장통이 가미된 한 끼 식사가 있는데요. 제 경찰대학 다닐 때가 1983년에 입학했어요. 그때 시대 상황 기억하시죠? 이만희 선배님은. 그죠. 아직 민주화가 안 돼 있고. 저는 경찰대학을 갔지만은 일반 대학 간 친구들은 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전부 다 운동권 학생이 되었어요.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 어려운 형편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취를 하고요. 네. 저는 경찰대학 다닐 때 한 달에 3만 원에 생활비를 재학 중에 받았죠. 그 3만 원을 주말에 들고 나와서 그 친구들과 만났던 곳이 신림동 먹자골목이었어요. 신림시장. 그 당시에는 자판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. 맞아. 그리고 거기서 순대볶음을 팔았어요. 맞아요. 후라이팬 한가득 우리 친구 4명, 5명이 앉아서 한 끼를 해결하는데 3,000원입니다. 맞아요. 순대볶음. 그 순대볶음 시장에 와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다 운동하는 친구들이었어요.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이멀리와 남김국을 막 분노에 차서 부르면은 시장 전체가 다 일어서서 따라 오는데. 그 속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과연 경찰대학을 계속 다니면서 정말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까? 의미 있는 경찰이 될 수 있을까? 그때 그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던 순대볶음이 정말 저의 성장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는데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좋은 말씀이십니다. 네. 사실 그동안에 제 인생의 최고의 음식은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집이 어려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장 입구에 살았는데 그 2층에 살았는데 1층이 이 중국집이었어요. 네네.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 짜장면 냄새가 이제 올라오는데 와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배가 고픈데 그걸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그 문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네. No tears, no way to feel inside. 아주머니가 불러요, 불러가지고 그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돈 맡겨놓고 갔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짜장면 이렇게 주세요.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이거를 좀 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기가 두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돈을 맡겨놓으셨는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. 짜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경찰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 꿈이 그 이제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으면 짜장면 진짜 실컷 먹겠다. 막 그런 막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뭘 먹고 싶냐 그랬어요.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더니 매달 월급만 받으면 짜장면을 사줬어요. 근데 그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첫 월급 받고 먹었던 짜장면, 그 월급을 받아서 먹었던 짜장면이 가장 맛있었습니다.